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7월 26일 수요일 아가 4장 1절에서 16절 영적 순결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무 본문 이해입니다. 아가서 4장은 왕의 대관식 같은 웅장한 결혼식을 마치고 난 신부와 신랑이 한 방에 있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은 가장 성경 같지 않은 본문이라고도 하며 교회 역사 첫 300년 동안 아가서는 성경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진리가 있음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신체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혼인의식을 마친 술람미 여인의 눈과 머리털, 이와 입술, 뺨과 목, 가슴에 대해서 각각 동물과 사물 가릴 것 없이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그녀의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아서 신부의 순결과 영적인 건강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는 신랑이 신부에게 전하는 말이고 마지막 16절은 신부의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2절 내 누이 내 신부라는 표현에선 당시 남자가 자기 연인인 여자를 부를 때 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 누이는 내 신부와 동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신랑은 내 누이 내 신부에게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공한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신부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연구 묵상입니다. 솔로몬은 왜 술람미 여인을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칭송합니까? 여자의 신비는 남자에게 굳게 잠겨있고 덮여있고 봉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혼인 전에 그녀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순결과 정결함을 잠그고 덮고 봉하였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녀가 신랑과의 혼인의식을 마친 이후 한 사람만을 위해 간직해온 순결이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세상 어디서도 느낀 적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비껴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장차 만나게 될 한 사람만을 위해 지금까지의 평생 동안 순결을 지키고 여자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순결함을 찬양하는 고백을 들으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의 미의 기준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의 기준을 아름다움과 잘생김, 예쁜 것과 멋있는 것에 둡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하도 극에 달한 시대가 되어 심하게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얼마나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미의 기준을 외모에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에서는 객관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예뻐서 나의 사랑을 받을 자라는 고백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의 기록도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외적으로 준수한 사람이 있었지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는 외모를 보고 외모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외모에 가려져 순결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를 만나게 될 때는 그가 순결함을 가지지 않았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적은 언제입니까? 영적 순결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의 순결함을 가지고 오는 세대들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일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이 혹은 남자가 첫날 밤 남편 혹은 아내를 만날 때까지 순결함을 지켰듯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죄로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함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정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외모로 결정되어 누구는 많이 남고 누구는 덜 남았다고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내가 순결함을 지키고 앞으로 내가 더욱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세상에서 경험해본 적 없는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장차 그 칭찬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결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함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세상의 죄된 모습에서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순결함이 누구와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모습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소서. 우리 성문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순결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